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 20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강 사장님? 강 사장님? 수용사 아저씨. 많이 왔어요. 어? 강 사장님 매일 전화하는. 어떤 점을 가장 강력하게 손?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위험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필요 없어요. 떠들어 말아줘. 한 번에 저거 다 한 거예요, 이쪽. 공사는 밖에 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 큰 놈들은 라운드에서 놀고 있다니까. 고위공무원이 되는 사람. 백미가 떨어진 동안, 이 선수는. 네, 여보세요? 저 PD님이세요? 예, 예. 나 PD 보장되는 거지? 3기 신도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약 18만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2018년에 처음 발표한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이 광명시흥지구인데 여기서 LH 사태가 시작이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이곳들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LH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사들인 땅입니다. 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얼마나 투기했는지 모르니까 아예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PD수첩 역시 이 문제를 취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여섯 번째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발표나기 한참 전인 2018년부터 땅을 사겠다며 오는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 주민들도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한 게 한 2년 전부터 땅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가. 언제부터 조금 눈에 띄게 올랐어요, 혹시? 작년 1년 전, 한 100만 원 이상. 그때 LH 직원이 한 300일 온 적이 있어요. 땅 사고 싶다고? 네. LH 직원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노은사동의 임야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가 멀어서 한참을 걸어서야 도착했는데요. 이런 매물을 사겠다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부인은? 진짜 요 땅인데 40만 원인가 얼마에 내놨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팔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부동산끼리 서로 살라고 그래가지고 70만 원 걸만 매매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맹지잖아요. 여기 도로도 없고. 남의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맹지. 그런데도 서로 사려고 경쟁이 붙다 보니 시세보다 두 배나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를 살 만한 땅은 아니야? 여기 여기 얼거지도 없는데 상관없지 뭐 그런 거 장보 없이는 살려고 일반이 살려고 서놓지 않았지. LH 전현직 직원들이 함께 샀다는 인근의 또 다른 임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 오솔길조차 없었습니다. 마을과 가깝지만 주민들이 등산도 할 수 없다는 야산. 인적은 끊겼고 폐목들만 쌓여 있습니다. 쓸모가 뭐 있는 땅이에요, 저거? 여긴 다 참나무예요, 지금. 다 참나무인데 여기서 뭐 버섯이 날 거예요, 뭐가 날 거예요. 밭나무에는 밤이나 있어서 좀 딴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자리야, 저건. 근데 저기에 투자했다는 거는 아, 상당하더라. 우리 참 뒤에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전혀 몰랐더라고요. 아예.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정보를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아, 이렇게 돈 벌어보고 싶나. 광명시흥 신도시에 땅을 산 LH 전현직 직원의 수는 총 15명. 이들 대부분은 맹지를 샀습니다.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 아, 근데 그런 건 알고 산 거죠, 솔직히. 맹지를 산 건
그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개발될 거다,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수용지가 될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럴 때는 맹지든 도로변의 땅이든 예상 보상가보다 싸게만 사면 돼요. LH 직원들이 산 땅들은 맹지도 여러 사람이 함께 샀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구 안에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만 넘게 토지를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지를 지구 내에 따로 땅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지라는 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3기 신도시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국가에 양도한 사람에게 현금 보상 외에도 개발지구의 택지를 분양해 준다고 합니다. 세대당 한 필지이기 때문에 400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도 택지는 한 필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4000제곱미터의 땅을 4명이 소유할 경우엔 4개의 필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지분 쪼개기도 바로 그 때문. 협의 양도 택지는 임야가 됐든 전이 됐든 주택이 됐든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자한테는 협의 양도 택지를 주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전 뭐 2-300만 원 주고 사는 거보다 임야 뭐 한 4-5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지. 협의 양도 택지를 어떤 조건이면 준다는 걸 아니까 산 거잖아. 아까 보상가 얘기했잖아요. 개발지원 이런 데 보상가 공시가격 1.5배 정도 준다 그랬잖아요. 개발지역 안에 땅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본인들 거주도 할 수 있잖아요.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LH 공사 직원들 아니면 모르는 거죠. 누가 알아요? 안 해봤는데. 공격적으로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에게 눈뜨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우리 주민들이 알았으면은 팔아먹을 사람도 팔아먹었겠어? 24일 날 개발한다고 저 이거 발표할 것 같으면. 우리 장관님은 그런 얘기 됐잖아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아마 미리 사놨는데 여 지구가. 지정을 나중에 했을 것이다. 미리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사야지.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샀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들을 분석해본 결과 지구 발표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거래가 몰린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광명 시흥의 경우 발표 8개월 전과 10개월 전. 고양 창릉은 발표 1년 전인 2018년 5월에 거래가 몰렸습니다. 신도시 발표 전 고향 창릉의 땅을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왔을까? 신도시 생긴다고 하기 전에부터 막 땅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땅 사람들? 그럼요. 그리고 저 화전 쪽에가 거기가 매매 얼마 많이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저기 뭐 창릉 신도시 생긴다고 발표되고 막 그랬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4단이 없어지는 것도 벌써도 알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 지나서 34단이 정말 없어진다고 막 이렇게 발표가 나고 신도시 발표 직전 창릉지구에서 거래된 토지 중에 투기로 의심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당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빚을 내 매입한 땅. 그런데 좀처럼 진입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 맹지예요. 맹지예요? 네, 길이 없어. 이것도 길이 아니야. 그럼 저분은 뭐 직원이나 뭐 공무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니까. 평일날은 이렇게 직장에 다니니까 안 오고 토요일, 일요일만 오고.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땅 사자마자 여기 바로 그냥 나무를 심었으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지. 나 그래서 아니 뭐 지금 되나 한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단가 하는 거. 안 나와요. 저건 뭐 매실나무도 있고 뭐 배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야. 여기다가 무슨 뭐 인삼을 심고 뭐 배지가를 나더라고 작년에 또. 아이고 이거 다 X라고 그래. 그 주위의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 외지에 사는 땅 주인이 밭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여기 분이세요? 저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나무는 왜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하려고 심어요. 아, 나무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이 가수원 하려고. 뭐 있어요, 나무는?
저 여기 뭐 블룸포트라고 하세요? 블룸포트? 보통 몇 명 열리면 한 3명이면 열매 열리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수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근데 어차피 내년에 올해는 허가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랑 직접 같잖아요. 네, 저는 보상 얼마 못 받아요. 네. 저는 이게 그 물론 투자 개념으로 사긴 샀어요. 사는 바람에 또 다른 땅을 보고 있어. 제가 궁금한 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이걸 알 수 있냐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여기는 인터넷 보고 샀어요. 아, 인터넷 보고? 네. 인터넷에서 보고 샀다는 땅 주인. 그의 말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토지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아파트를 추천했던 유명 강사들도 최근엔 너나 없이 토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됐던 3기 신도시.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해봤지만 발표 시점이 사전에 노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정부에 박다는 현지 부동산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3기 신도시가 이제 2018년 12월 19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11시에 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석은 어떻냐면은 우리 자리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하다 보면은 하루씩 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저도 궁금하긴 해요. 손님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 그거 사장님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 지역이 뭐 앞으로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정보가 딱 돌아요. 아 그럼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하고 있다 1년 뒤라고 2년 뒤라고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는 건 어디서 세는 건 분명하죠. 정말 정보가 세고 있을까? 수백 개의 부동산 법인들이 성업 중인 강남 테헤란로. 거기서 만난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개가 있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자기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도 내한테 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보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자기랑 2분의 1씩 투자를 하고 자기 지분은 대출로 하겠다는 게 자기는 돈 안 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애들이 이 짓 하는 거고요. 네. 말단 공무원이라는 좀 자본력을 땡기는 능력이 좀 부족한 애들은 네. 한 5년, 10년은 열심히 정보 팔아요. 네. 그래서 지방권은 3천만 원이고 네. 경기도 수도권 인근 가까울수록 5천에서 센 거는 1억까지도 가요. 난 제안을 직접 받은 게 한 3건 있거든 옛날에. 대형 부동산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 상담을 해주던 대표가 갑자기 도면 하나를 꺼내옵니다. 지금 전대한테 평당이 전대 이렇게 돼요. 우리 집 혼자까지 돈은 다 들고 왔다니까. 그럼 이런 건 아직 공개된... 공개 아니에요? 안 하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오면 여기 전대 시장에서 공공부가 떨어진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 직원들은 이제 조심하는 거죠. LG가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가업주는 돈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는 말이야. 그래도 아방이 다 이때도 18년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런데 LH 한국 토지 주택 2018년 3월 고양 원흥지구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LH 기밀 문서인 개발 도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LH 사업 영향 평가단 소속 직원이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던 계약직 사원에게 도면을 넘겨줬고 이후 도면은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됐습니다. 이 업자는 도면을 근거로 24명으로부터 32억 원의 투자금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해 초부터 이런 정보가 나돌았죠. 근데 LH에서는 신도시 후보자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주변에 네. 토지 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했죠. 도면을 유출한 직원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군 자문위원회 어떻게 보면은
기망에 당해가지고 사실은 네. 그 도면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군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인가 집행유예 뭐 3년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파면을 시켰고 어쨌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경고 처분 받았을 거예요. 무혐의 받고 해서. 당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습니다. 이후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지역이 이름만 바뀐 채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당 같은 경우 처음에 도면 유출 나와가지고 그 정권 초기에 해가지고서는 이게 수사가 무야무야 됐어요. 그러니까 LH 직원들이나 아 여기 했던 사람들 안 걸리는구나. 어 조사도 대충 하고 끝나네. 그럼 내 이름으로 해도 되겠다. 누적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강면 시형에서 터진 거예요. LH 직원 퇴직한 사람들 그다음에 공직자 정부를 갖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거예요.